네, 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요, 친구 추가 해달라는 분이 참 많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친구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상점이 아니라 친구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상점을 누른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FA형. 써볼까요? 게이지라도 채웠으면 좋겠는데 게이지는 안 차고 초대 받은 요청. 자, 친구 추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요, 50명이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해달라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분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이분들을 다 친구 추가를 하려면 아직도 많네. 몇 명이야 도대체? 처음부터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마흔,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명이 지금 친구 초대를 했네요. 그런데 또 친구 목록은 50명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을 또 삭제를 해야 되냐? 그쵸? 삭제를 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접속을 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는데 그래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1일 전으로 이런 분들 삭제를 하는데 다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초대는 친구 추가를 앞으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왕에 켰으니까 카드값 한번 할까요? 구단 선택권. 자, 그럼 질문 중에 팀은 기아인데 왜 삼성을 합니까? 기아를 했는데 이상하게 플래티넘이 초반에 삼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삼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일단은 삼성 세트덱을 좀 모은 다음에 기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화덱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한화덱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삼성덱 한 다음에요. 기아덱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거 할 겁니다. 한화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돈은 어떻게 빨리 모아요? 이러신 분도 계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게임 많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많이 해야 그렇죠? 돈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친구 추가를 많이 못 받습니다. 친구가 가득 차서요. 그 다음에 한화덱 해달라는 분은 일단 삼성덱 하고 나서 기아덱 하고 나서 삼성 한화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질문들이 많은 걸 종합적으로 지금 답변을 해드리는 상황인데 왜 삼성덱을 하시나요? 네, 처음에 기아를 선택을 했는데 초반에 삼성 덱이 많이 나와서 삼성 카드가 많이 나와서 삼성으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라인업 보여달라는 분 있었어요. 라인업 보여달라는 분. 자, 박혜민, 이용규, 이동수, 양준혁, 장효조, 김성래, 도리또, 진가병, 박승호, 김재걸, 정현발, 최영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죠? 못했니?
자, 그다음 투수 선동열, 이상화, 윤성환, 박중식, 한동환, 이윤선, 차우찬, 나영진, 유동훈, 이문환, 오승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질문 사항 있으면요 한꺼번에 보고 나서 좀 하도록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기에서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이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댓글로 이 유튜브 영상을 답변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